민주통합당 소속 9개 시도와 92개 시군구 단체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까지 지방청사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및 파견, 용역직 등 비정규직 3만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의도는 좋지만 국민 혈세로 대선용 선심 공약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업에도 세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당장은 좋겠지만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에게는 일종의 기회 박탈이고 결국 고스란히 혈세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자, 이동희 차장. 네. 뭐 이 얘기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두 번이나 좀 이름이 올랐어요. 하나는 이제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일선 학교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서 아, 이 폭력 사태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아, 선생님 때문입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. 또 구설수에 좀 올랐어요. 네. 아, 그거 제가 좀 화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서울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네. 오보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을 했다 안 했다는 팩트 문제잖아요. 했거나 그렇죠. 안 했거나 한데 그게 오보라는 건 어느 대목인가요? 그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네. 취재를 3년 동안 해보니까 네. 이 시장이 공직 행사장이 움직이게 되면 네.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다니는데 네. 그 중에서 시장의 언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한 분이 이제 노트북을, 소형 노트북을 들고 옆에 다니면서 네. 말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기록을 합니다. 아.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. 또 이 동영상을 찍는 분도 한 분이 계십니다. 그래서 누구하고 어떤 만남을 했고 악수를 했는지 포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담아내고요. 또 이 스틸 사진을 찍는 이 사진기사 분도 한 분이 갑니다.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날도 취재를 같이 했는데요. 거기에 나온 이 또 녹음된 내용이라든지 이 받아 적으신 이 노트북 기록 내용을 봐도 이 선생님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. 박 시장은 성인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조선일보 기자가 약간 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이 되네요. 사실 저도 그 기사 오늘 보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. 상식적으로 스승의 날에 가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글쎄, 거잖아요. 그래서 좀 갸웃하면서도 이런 기사가 났네 하고 봤는데 그런 또 뒷얘기가 있네요. 저도 살짝 어제 기사를 보고 의심스러웠던 게 박 시장이 3월 달에 그 일선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네. 간담회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. 내가 누군지 아니? 라고 물어봤는데 네. 아무도 대답을 안 했대요. 네. 그래서 박 시장이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하면서 약간 당황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긴장했다고 하는데 스승의 날 선생님들을 만난 게 아니라 학생들을 만난 이유가 학생들에게 나를 좀 이렇게 각인시켜주려 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그 성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좀 아마 그 해석을 두고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성인은 누굴까요? 이게 보니까. 어른들 일반인 잘해야 돼. 하여튼 그런 뭐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 이 불법 파업을 주도했던 그 노조위원장을 그 지하철 그 기술본부장에 내정을 시켜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예, 서울시 그 산하기관인데요. 그 서울 메트로죠.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그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그 기술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, 그 지금의 메트로죠. 서울메트로의 노조위원장 출신인 석치순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. 이분은 그 1984년에 그 기능직으로 서울지하철에 입사했던 분인데요. 한 11년 정도만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 노조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불법 파업으로 1년 6개월의 실형도 선고받았던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. 예, 이게 똑같은 이제 인사 문제인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이제 비정규직 3만 명 내지 4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. 근데 네. 뭐 개인적으로는 좋겠죠. 공용이 안정이 되니까. 근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감당할 좀 능력이 됩니까? 예,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.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재정난 얘기가 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각 지자체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 계획인데요.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인건비가 증가하게 됩니다. 그 왜냐하면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던 분들은 한시적으로 일하거나 하루에도 2시간, 3시간 뭐 이렇게 아니면 월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짧게 일하는 업무 형태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규직화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예, 아무튼 뭐 그 직원들 간의 그 정규적인 문제가 이 정도 된다니까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적이 있습니까? 예,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민주당 소속 광역
기초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해당 지자체에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인데요.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을 네. 할 수밖에 없고요. 두 번째로는 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. 새누리당 소속 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. 민주당에서는 그럼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국비를 보조해주고 네. 새누리당 지자체장이 있으면 안 주겠다는 얘기인지 좀 의문입니다. 네. 예, 아무튼 뭐 이 지자체 결국 이제 국민의 혈세로다 운영되는 그 저 기구인데 좀 그 방만한 부분은 좀 빼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뭐 오늘 이 스토크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. 최근에 보니까 그 각 병원에 이제 환자의 권리 이런 부분을 이제 써가지고 병실에 붙여야 된다고 그래요, 보니까. 아, 근데 사실 환자의 권리라는 거를 환자들보다는 저는 의사나 병원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닐까. 그 환자의 권리 우리가 몰라서 주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면 좀 아무래도 좀 저자세가 되지 않습니까? 의사들한테 말 붙이기 좀 어렵죠. 예,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의 권리는 저희도 그렇지만 병원에 계신 의사나 또 그런 스태프분들이 더 생각을 한번 하고 되새겨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아주 각 병원의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 이런 분들이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친절해졌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더 그 개선해야 될 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. 어떤 의사와 그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쌓이는 게 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